안녕하세요. 나도 유튜버 랄랄라입니다. 오늘은 배경음악과 함께 사진 영상을 가지고 만화적 상상력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는 클릭 그래픽 효과를 이용하여 영상에 다양한 그래픽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영상에 흑백 효과나 사진 액자 등을 표현한다든지 다양한 그래픽 효과를 화면에 꾸밀 때 사용하는데요. 오늘 클립 그래픽 효과를 이용하여 만들어 볼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만들기 과정입니다. 1번 새로운 프로젝트의 메인 이미지 영상을 불러오기, 두 번째 제목 엔딩 넣을 앞뒤 빈 페이지 넣기, 세 번째 이미지 영상에 클립 그래픽 효과 주기, 네 번째 어울리는 배경음악 넣기, 다섯 번째 완성된 영상 저장 공유하기입니다. 자, 영상 만들기 한번 해보실까요? 키네마스터에서 만들기 클릭, 새로 만들기 클릭, 화면 비율을 16대 9로 하시고요. 오늘은 고고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고 옵션 클릭을 하시면요, 사진을 많이 첨부하기 때문에 사진은 일단 화면 맞추기로 클릭을 하시고요. 기본 사진 지속 시간은 3초로 해놓으시고 기본 장면 전환은 1.5초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5장 불러오면 5장의 사진이 한 장면 넘어갈 동안 유지되는 시간이 3초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사진과 사진, 영상과 사진, 기본 장면 전환할 때 장면 전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들기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영상에 클립 그래픽 효과 적용하기. 영상과 사진에 클립 그래픽 효과를 가지고 영상의 만화적 효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를 주기 위한 사진이나 영상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클립 그래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클립 그래픽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일상 카툰이라는 클립 그래픽 효과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거는 제목을 쓸 때 써야겠죠. 두 번째는 네모 박스로 돼 있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04번은 이렇게 각 효과들을 한 번씩 눌러보고요. 이 사진과 영상이 잘 어울리는 효과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 클립 그래픽에서 6가지 효과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스토어에서 일상 카툰 클립 그래픽 에셋 다운받기. 클립 그래픽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S스토어에 가셔서 일상 카툰이라는 그래픽 에셋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검색 클릭하시고요. 일상으로 시작되는 클립 그래픽들이 나오죠. 여기서 일상 카툰 눌러보시고 이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일상 카툰, 이 만화적 요소가 너무 재밌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선택을 해봤는데요. 만화적 상상력 뮤직비디오 만들기. 일단 첫 번째 제목을 먼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미디어 클릭하시고요. 이 이미지 에셋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흰 그림판을 하나 넣어주시고 끝부분도 끝에 가서 미디어 클릭 이미지 에셋을 추가해 놓습니다. 이렇게 기본 영상 만들기 위한 사진과 영상을 불러오기를 완성하였고요. 첫 번째 빈 페이지에는 클릭 그래픽 효과에서 일상 카툰에 여기 제목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빈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죠. 여기에 타이틀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위에 타이틀은 텍스트 타이틀, 긴 타이틀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화적 상상력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A가 있습니다. A자를 누르면 폰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 폰트에서 이렇게 폰트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말풍선에는 video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장면은 클릭 그래픽 일상 카툰의 02번 선택하시고 타이틀에는 제가 사용할 배경음악이 털털한 여성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예뻐지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꾸미는 내용의 가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밑에 부분이 말풍선 부분입니다. 말풍선에 나를 바꿔 이런 효과를 줄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변경을 해 주었고요. 두 번째 사진 클릭하시고 클릭 그래픽 눌러 주시면은 일상 카툰에 6번 주고 말풍선에 여기 텍스트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죠. 거기에 입력을 할 내용이 없으면 빈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말풍선에는 보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본인 스스로 재밌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클릭 그래픽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일상 카툰에서 이번에는 3번 줘볼까요? 텍스트 나를 이렇게 주시고요. 말풍선에는 뭘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이 남성을 보고 반했다는 분위기로 갈 겁니다. 클릭 그래픽 클릭하시고요. 일상 카툰 누르시고 이제 5번을 한번 줘볼까요? 특별하게 할 내용 없습니다. 스페이스 넣어주시고요. 밑에 말풍선에는 대사를 한번 넣어주시고 재밌고 코믹스러운 내용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픽 효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클릭 그래픽은 다른 그래픽으로 주셔도 돼요. 그런데 통일성 있게 주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6번 그래픽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클릭 그래픽에서 일상 카툰에 1번을 줘볼까요? 마지막 타이틀은 끝나는 부분이니까 클릭 그래픽에서 일상 카툰 누르시고 마지막 엔딩 부분에 이제 노래 제목을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가수명을 넣어줍니다. 이제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볼게요. 오디오 클릭하시고요. 오디오에 순차적으로 알파벳이 있습니다. 여기 M 부분에 가보시면 More Prett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면과 장면 사이에 재밌게 찰칵하는 포인트 소리를 넣고 싶어요. 오디오 클릭하시고요. 효과음에 보시면 여기 찰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찰칵 이렇게 소리 나는 효과음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SS스토어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더하기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장면이 바뀌는 부분마다 넣어줍니다. 요 카메라 소리를 넣으셔도 되고요. 휘리릭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어울리는 효과음을 넣어주시면 더 재밌어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택배했던 나를 와박이게 한건너 나를 거울 앞에서 수선이게 만들어버린 너 묻으면 화장도 안 하고 대충 믿던 나인데 특별하게 자막을 넣지도 않고 효과도 따로 스티커나 그래픽 효과를 부분 주지도 않고 이 클립 그래픽 효과를 가지고도 재밌는 만화적 뮤직비디오가 함께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사진과 영상에 다양한 그래픽 효과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하기 좋은 그래픽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일상 카툰 만화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그래픽 효과를 주는 클립 그래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